054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은는 동사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비디오 코덱 IP 개발 및 라이센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칩스 엔미디어를 계열 회사로 두고 있음. 동사의 제품은 주로 인텔리전트 오토모티브 솔루션에 적용됨. 그 외 차량 내 오디오, 기타 전자 장비의 멀티미디어 칩, 모바일 TV 수신 칩, 커넥티버티 모듈을 공급하고 있음. 동사는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홍콩, 미국, 중국의 현지 법인을 각각 100% 출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멀티미디어와 통신 관련 시장의 어플리케이션 제품에 필요한 핵심 칩 및 그에 필요한 토털 솔루션의 개발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수반하는 반도체 사업의 특성상 자체 생산 설비를 구비하지 않고 국내외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는 한편 해외 현지 법인 등을 보유. 대시 2015년 ABN 칩을 개발하여 미국 업체들만의 시장에서 국산화에 성공, 현대모비스에 납품하였으며 국내 기업 및 중국과 일본 자동차 기업의 납품 계약 체결함. 재무 대시 모바일 TV 수신칩 및 커넥티비티의 판매 부진에도 국내외 고객사향 ABN 관련 DMP의 공급 증가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인건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 구조 개선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칩스 엔미디어 관련 지분법 이익 증가로 순이익률 크게 상승. 대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및 하인포테인먼트의 수요 확대. AI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 어댑스 반도체 시장의 진출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7월 14일 9시 28분 기준 장중 텔레칩스의 시가총액은 3,00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텔레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87위입니다. 텔레칩스의 상장 주식수는 1470만 86주입니다. 텔레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텔레칩스의 퍼은 5.4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7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34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4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78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8배, 12,93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2,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5억 원, 81억 원, 9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4억 원, 70억 원, 459억 원입니다. 텔레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2번지 81%이고 유보율은 2373.2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6.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5.03 더하기 0.5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4.72이며 전일 대비해서 1.65 더하기 0.1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칩스의 2023년 7월 14일 9시 28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4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5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9,72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텔레칩스의 종가는 2450원이며 주가가 텔레칩스입니다.